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면 너무 막 말 잘했던 사람이 거짓이었잖아요. 어... 약간 그런 것처럼 이분은 진짜 진짠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말을 좀 잘 못했던 거지. 너구나. 네가 오늘 스파이구나. 나 스파이구나. 그래, 나 여기서 교련을. 아, 어? 와, 이 녀석이 오라가는 거 보니까 오빠구나? 뭐구나? 오라가는 거 보니까 오빠야. 이거 스파이 모자지. 너 이거 벗으면 스파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야, 미주 원래 모자 이런 거 안 쓰는데 오늘, 원래? 어, 아니에요, 요즘은 좀 귀여운 컨셉이라 해봤어요. 오빠 왜 그럼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웠어요? 아, 진짜. 내가, 오빠 너무 내가 뭐 미주를 뭐 미주 키웠다고 하기에는 따라가, 그치? 뭐 어떻게 저기 맥주 하나 시켜요? 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네. 우리 한잔 우리 한번 취해고 방송해볼까? 아니, 나는 취하면 진짜 귀여워. 애교 진짜 많아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와, 오빠는, 나, 오빠는요? 저는 술 한 잔도 못해요. 술 입만 대도 이렇게 취하면 진짜 기절하는 거. 내가 예전에 그 잠깐 분위기상 술잔에 입을 대니까 부리로 쪼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마치 말해. 도요새가. 도요새가 도요새 오랜만에 듣는다. 도요새가 바닷가에서 물을 도요새가 바닷가에서 물을 먹듯이. 나라는 술 잘 마시지? 나라 못 먹나? 저 예, 잘 못 마셔요. 아 네, 그래요? 아닌데? 어, 나랑 술 마신 적 있어? 네. 뭐야 지금 나 언제 술 마셨어? 우리 옛날에 드라마 할 때. 아, 내가 너랑 언제 술을 마셨어? 어, 나라 봐라 나는. 내가 언제 너랑 술을 마셨어 이놈아. 나도 지금 얘기 안 했나 봐. 약간 나라가 눈치 챙겨요. 나라가 전화를 하면은 금방 끊더라고. 아 이게 뭐 전화를 하다가 아 그래 나라 괜찮아. 아, 예, 오빠 괜찮아요. 많이 아프진 않고 어 많이 아프죠. 아 예 예 오빠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너 내가 뭐? 왜? 아니 그래서 왜 빨리 아니 동료끼리. 아니 뭐 동료끼리. 왜? 나는 그 바로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혹시 에이. 그래서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오빠를 왜 질투하겠어? 솔직히 질투할 게 따로 있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묘해.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어. 경주야 그게 아니. 너 오늘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 아니 그럼 어떻게 왜? 그럼 왜? 그럼 왜? 죄송해요. 아, 진짜 촉촉해. 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사장님 이거 진짜 남으시는 게 있어요? 많이 팔면 남아요. 좀 과한데? 아니, 이거 좀 과한데, 이게. 형, 이게 상 3개인데, 지금. 근데... 뭐야, 뭐부터 먹어야 돼?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눈 돌아간다. 입가심으로 가야죠. 아, 너 역시 콘 가는구나, 콘. 역시 이거 패치 보면 또 콘이 또 하이라이트예요. 비켜봐요, 오빠! 간장게장 맛있다. 너무 맛있다. 뭐예요? 너무 맛있어. 엄마가 와. 중간에 끊을 수 없을 텐데. 근데 나라에 뭐 하냐? 너 이 나간다. 야! 언니! 야! 야! 언니! 야! 야! 야, 그거는 어떻게 닦아줄 수가 없어. 야, 거기를 어떻게 닦아? 아, 진짜! 언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짚어내라. 오빠, 오빠야, 나 짚어내려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짚어내려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아, 진짜. 오빠 여기 닭 아니 닭 먹을래요? 닭? 아 삼계탕? 삼계탕? 그래. 아니, 아침에 닭 먹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아침을 많이 먹고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아침을 먹어야. 아니 또... 아니 오빠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오늘 한 6시 반 일어났나? 어? 언니는? 우린 5시 일어났지. 난 5시 일어났는데? 저 샵을 안 가니까.
아니 이제 아 그래서 티 아 자 반갑구나 그래서 그지 안가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아 나 이제 알겠다 재석 오빠 모자 쓸 때마다 머리 안 감은 거야 맞아 아 아 고래가 있잖아 아니 왜냐면 나는 샤워를 꼭 아침 저녁으로 해요 왜? 근데 진짜 화낸 거다 지금 형 울 것 같아 야 너네 남아라 오늘 너 이민주하고 너 호영주 남아 남아 너네 남아 너는 남아요 어? 잠깐만 이게 뭔데 근데 재석 오빠 근데 이거 아랫님만 이니만 보여도 쏘는 거 맞죠?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우리 그 돌출인들은 약간 이게 이가 좀 약간 이해해주세요 드러나요 감안할게요 얘 점점 나와 점점 나와 의상 걱정되신 분 우비 준비돼 있습니다. 아 여기 우비가 있긴 있는데. 아니 뭐. 그거 입는 게 더 귀찮아요. 아니 근데 걔 오빠 인생일 때 괜찮겠어요? 아 저기 제시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시는 입히요 제시는 입히자. 현주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시는 입히요 제시는 입히자. 제시는 입히자. 아 너무 끝까지 하지 마요. 아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이거 답답해요. 네가 더 답답해요. 아, 나 진짜 파이어! 아니, 미주야! 뭐하냐? 너 뭐하냐? 뭐하냐? 야, 너 꼭 아, 나 진짜 아, 지겨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봐봐요 게임이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신대요. 아, 너무 웃겨. 어떡해, 나 벌써. 자, 몸풀기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오케이. 네. 나는 이거 진지하게 합니다. 왜 잠깐만! 나... 아, 내가 뭘 했어? 나 벌써 웃겨. 내가 뭘 했어? 왜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좀... 잠깐만. 벌써 웃으면 어떡해. 볼 좀 거기서 빼. 볼 좀 거기서 빼. 아니, 볼 좀 가슴에 대지 마. 언니 꽉 찬다. 하지 마. 좀 하지 말라고 좀. 진짜. 꽉 찬다. 하지 마. 왜 그래? 혜윤이가 앞서 부른 거. 와. 덥네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주제. 갈 수도 있어.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말없이 스킨십만 존재하는 사랑대. 말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랑대.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랑. 잠깐만. 아니, 스킨십만 어떻게 만지면 오빠. 자, 서로의 입장을 정하세요. 잠깐만. 우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도. 맞아, 말을 해야지. 스킨은 안 해? 그치. 만져야지. 근데 스킨십을 하면은 말을 안 해. 안 해야지. 근데 말만 하면 친구잖아. 차라리 말 없이 그냥. 몸에 대화를 하는 차라리 말 없이.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람? 자, 선택했습니다. 뭐예요? 이 팀은 말 없이 스킨십 하는 애인이 더 좋다.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말하고 스킨십 없는 거. 시작! 먼저 토론하시죠. 아니, 웃을 게 뭐 있어? 뭐? 잠깐만요. 아, 저 웃음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토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재석 오빠 웃지 마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안 했어요. 자,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스킨십을? 안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애인. 자, 말 없는 스킨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니,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안고만 있고 눈을 쳐다보면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365일 그러고만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뭐라? 네가 뭐라? 언니 나 29이에요. 나도 다 알아요.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알아. 그래. 미주 29이야. 이따 잠깐만.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요? 제시 씨, 몸에 대화를 안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 안 저는 몸을 안 해요. 그럼 뭘로 하십니까? 입으로. 입으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말. 말이야.
표현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 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심 지나가요. 등심 지나가요. 가져갈까? 그럼 그럼. 등심 먹자. 이게 스페셜이다. 이 새우살은 비싼 거네. 스페셜 먹을 거야? 새우살 먹어보자. 야, 고기 혜윤아 왔다, 고기. 빨리, 빨리, 네. 빨리. 자. 해봅시다. 이게 스피드가 중요하네. 그럼요. 앞에서 이제 채가면 뒷분이 못 드셔요. 향 좋다. 버섯 볶아? 버섯 좋죠, 좋죠. 버섯 좀 꽂아. 여기 올려, 올려줘. 냄새. 와, 고기 냄새 항상 설렌다.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 진짜 맛있어요. 한우입니다, 한우. 나 입이 작아. 아니야? 김치 꺼먹으면 찍었어. 커요, 이거? 아니, 안 커. 아, 나 좀 커. 잘라줘. 아, 잘라줘. 분위기 좋네. 저러고 한 1년 뒤에 보는 거야. 저러고 1년 뒤에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색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배우신 분. 이분 고기를 먹을 줄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배고파요. 야, 역시 너도 고기파구나, 혜윤아. 네, 네, 완전 고기파. 혜윤아,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먹지 말고 가짜 찾는 거야, 여기는. 오, 또 찌릿했다. 야, 나도 울찔했다. 혜윤아, 괜찮니? 나라 언니가 배우를 잡아. 같은 배우를 잡더라. 네. 가짜 찾아야 돼, 먹지 말고, 알았어? 나도 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고 옆에서 움찔했네. 진짜 같은데, 여기? 그지? 아니, 난 맛보고 느꼈어. 그냥 진짜야, 여기는. 너무 그 반찬도 완전 고깃집 반찬. 연기! 또 연기 빠지는 데가 없네요. 그 연기 빠지면 위에 저거 연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깃집 매력화 있잖아요. 보기 좀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근데 자리가 좀 그렇다, 근데? 아니, 여긴 좀 바쁘네요. 근데 이게 조금 바쁘네요, 진짜. 일단은 승질이 차분해야 돼. 나랑 안 맞아, 여기. 나랑 안 맞아, 여기. 내가 할까요? 오빠 팔 때문에. 진짜. 아니, 내 자꾸 왜 계속 내려가지? 뒤집어. 오빠! 작가가 내려갔어요, 작가가. 근데 저기 나 현주 씨, 나 한마디만 할게. 본인이 굽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우면 군다고 짤, 구라고 주면은 또 안 굽고 짤. 어?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아니, 내가 할게요, 나요. 아이씨! 아이씨! 나 진짜... 아유, 이거 좀 벗어요, 좀. 아까부터 그냥 걸그저 죽겠네, 정말 진짜 그냥. 나 진짜 못 온군데 걸려. 아우. 아우, 난 모르겠다, 이제. 한타 드실 분. 야, 누가 이걸 먹고 여기다 따고 올려. 미주야. 드시라고. 드시라고 준 거예요? 네. 콜라 됐어요? 배불러. 뭐 배불러요? 오빠 콜라 좀 주세요, 콜라. 아니, 콜라 아니고. 밀키스? 아니. 라면 좀 주세요. 라면 좀 주세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왜? 왜 그래요, 오빠? 라면 나왔어. 대박. 이 오빠는 라면만 보면 사람이 바뀌어.
아, 라면 안 잡으시네 다. 네, 오빠 드세요. 오빠 거니까. 어르신 우선이죠. 네. 자, 그럼 조금씩. 어때요? 진해요. 와, 이거 진짜다. 라면 너무 잘 끓이신다. 고기가 육수 냄새 확 나네. 오, 맛있어요, 국물. 진짜 약간 고기 육수 같아. 아, 고기 육수, 고기를 들어갔으니까. 방송인 다 됐네. 방송인 다 됐어. 사장님, 찬밥 조금만 주시면 찬밥 조금만 말아가지고. 아우, 진상, 진상. 정말. 아우, 진짜. 아니, 배 여기 채우시네. 라면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를. 아니, 내가 한마디 하고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아니, 지금 라면이 밥만을 빌어먹을 때예요? 아, 내가 진짜 서민이라도 있어야 이걸 푸는데 전 서민 어디 간 거야? 누가 맞출래? 내가 맞출게요. 태연아 맞출래? 아, 어. 나는 먼저 갈게요. 그래. 그 잠깐만 나는 그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영어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템 막 뭔가. 자, 이번 주제는 네 글자 이상의 노래 제목 시작. 알아. You got this. 조용히 해 다들. 아, 너무 쉽다. 뭐야? 니은이은 뭐야? 니은이은 뭐야? 아, 괜찮아. 맞지 말고. 아. 3, 2, 1, 3, 2, 1, 땡! 정답은? 노는 누나? 노는 누나? 노는 누나? 눈 누나 안 나. 인터넷 찾아봐. 노는 누나 있을 잠깐만, 수 있어. 나 진짜 찾아볼게. 멜로레 너는 누나 찾아. 노는 누나 찾아봐. 너는 누나 찾아. 노는 누나는 노는 누나. 검색 결과 노는 누나는 없습니다. 아, 아깝다. 혜윤아. 네. 너 쉽게 생각해. 네. 이번 주제 다섯 글자 이상 사물 시작. 근데 왜 또 왜 그 다 다섯 글자야? 어. 자, 지나간 못 붙여요. 한 명이 지나간 못 붙여요. 어. 자, 네. 이거 쉽게 생각해라. 디귿 어디 갔냐? 자, 지나가면 리얼, 못 붙여요. 리얼 어디 갔냐? 자, 5, 4, 3, 2, 1, 정답! 라디오! 그래. 라디오! 그래. 라디오! 그래. 드레. 라디오 다리! 다리가 뭐야, 라디오 다리가! 라디오 다리를 찾아봐라! 라디오 다리! 야, 라디오 어딨냐? 그냥 라디오에 밑에 붙어있는 다리. 그냥 해! 이게 센스가 없네! 야, 너 나와! 네, 나와! 라디오 다리! 라디오 다리! 사람도 다리! 이거 다리! 다리! 카메라 다리! 아니, 내가 리모컨 다렸으면 그걸 못하니? 아니, 야. 가방 다리! 가방 다리, 야. 자, 다,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낼게. 아, 조용히 해봐요. 내가 만들어낼게. 야, 진짜 본다. 이번 주제 네 글자 이상 동물 이름 시작. 동물, 오케이. 가. 이건 쉽지. 아. 가, 가. 제가 더. 해, 해. 에? 한 글자만 하면 돼. 에? 한 글자만 하면 돼. 에? 안 돼요. 너물? 누물. 하나 붙여. 빨리 한 글자 붙여. 아무거나 붙여. 한 글 맞네. 한 글 맞네. 5, 4, 3, 5, 4, 3, 2. 노망난 용. 노망난 용. 와, 애드립이 엉망이네. 애드립이 엉망이야. 이게 뭐야? 나무늘보. 야, 비윤이 뭐야? 나무늘보. 너무 어려워.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케이. 올라가죠. 좋아. 자, 오케이. 올라가죠. 좋아. 자, 아, 그러면 이번에 혜윤이, 상엽이, 나 할게. 혜윤, 저는
식센스 게임하러 와요. 이번 주제 네 글자 이상 영화 제목 시작. 뭐라고? 무비. 아아 오. 자, 네 글자? 어, 하나만 붙여도 돼. 그래 하나만 붙여도 돼. 제발. 제발. 뭐 잡아도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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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어. 잘한다. 됐어. 잘한다. 네 글자야? 1 슈퍼마더. 슈퍼마더. 네. 슈퍼마더. 난 이거 어렴풋을 본 기억 찾아봐. 나. 아니, 슈퍼마더. 근데 대본국자. 이 느낌 있는 것 같아. 아, 슈퍼마더. 있으면 대박이지. 네. 슈퍼마더. 오빠야 야동이야. 오빠야 야동이야. 이 영화는 안 돼요. 죄송해요. 이 영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관건은 한 문제를 맞추는 거네. 근데 여기가 가짜라고 본다면 인테리어가 가장 하기 쉬워요. 그렇죠. 제작진이 만들기가.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야, 남현수, 이미주, 혜윤이까지. 너 나 그렇게 볼래? 너의 솔직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갑자기? 내가 지금 얘기하면 입 열면 다. 여보, 지금 아닌 것 같아. 오 마이 갓, 소 큐트! 오 마이 갓! 어, 너무 귀엽다. 그치? 파다다. 벌킨? 벌킨이지. 어? 저 똥 주세요, 똥. 저.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특별히 여기 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엄마 녹차인가? 뭐가 씹혀 바삭바삭한 게 무슨 맛이에요? 어머 여기 초코 크런치가 들어있어. 와 맛있어 초코 맛있어. 크런치가 들어있어. 초코 크런치. 부드럽고 촉촉하다. 통째로 들어가. 통째로 막 생크림 만든 거 같아. 통째로 막 딸기도 막 재료 아끼지 않고. 우와 저 뭐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 사이즈의 케이크를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진짜요? 예. 와! 와! 오 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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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다. 목소리.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 와, 근데 이게 가죽의 디테일을 다 살리셨네. 진짜. 야, 이것도 이걸 어떻게 먹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이거 들고 나가도 될 것 같아. 진짜 모르면 사람이 모르고 잡을 것 같아.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잘라봐야지. 잘라서 어떻게? 딱딱해 보이는데? 어머, 아까워. 아, 진짜로? 오늘 생일 없어, 누구? 생일해라. 저요. 아, 저희 오늘 기념일. 아? 저희 오늘 기념일. 아? 아, 놀래라. 체할 뻔했네. 이거 잘라도 돼요? 잘라요. 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까워. 이미 반 잘랐어요. 이미 칼집이 났어요. 났어. 아니, 이미 아니, 금 과감하게. 잠깐만, 볼래, 나. 아니, 잘 안 잘리나 봐. 아니 왜냐면 이것도 딱딱하게 맞는 것 같아. 잡아. 오빠 잔인해 보여요, 오빠. 아니 이쪽에선 잘라라 그러고 저쪽에선 잔인해 보인다 그러고. 잔인해 보여요. 그리고 오빠. 얘들은 계속 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잘르라고요 빨리. 진짜 빵이네. 와, 대박. 아우 아까워. 대박이다. 잔인해. 어우 잔인해. 뭐가 잔인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무슨 케이크 잘랐는데 뭐가 잔인해.
이것도 먹어도 돼. 와. 초콜릿이야? 네. 초콜릿이야? 설탕. 설탕. 네, 설탕. 와. 오. 이런 맛이구나. 어떤 맛인데? 설탕. 아, 그냥 설탕이에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빠 그렇게 자꾸 먹을 거야? 오빠! 그냥 그렇게 먹어요. 가져가요, 그거. 그 가져가. 자, 한 잔씩 하세요. 하소 먹으면 돼요. 아, 뭔가 잔인해 보여. 예, 아니,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대박? 근데 이게 대박? 처음 먹는 식감이네. 이거 그거 뭐라고 하지? 두레박? 옹두레박? 그 뭐라고 그러더라? 두레박, 두레박이 뭐죠? 카스테라, 카스테라보다 쫀쫀한 느낌. 이거는 약간 뭐지? 파운드 케이크 같은 맛? 잘 만들었네. 자, 이렇게 했다가 또 내일 먹고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 열어서 퍼먹고 스푼으로 먹어야지, 스푼으로 퍼먹고 또 붙여놨다가 역시 똑똑해. 네. 맞아 스파이 너무 잘하셨고 완벽한 스파이 승리고요.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오늘 너무 수고하신 스파이는 네. 누구야? 축하합니다, 제시 씨. 축하합니다, 제시 씨. 아, 소름! 감사합니다! 나 너무, 나 아파, 몸이. 나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네. 야, 나 아니라고 했잖아! 와, 계속 재성이 형, 나랑. 나 시키지 마. 아니, 처음 게임할 때 너무 자꾸 웃으시고, 자꾸 말을 버벅거리셔가지고, 저희 팀에 물총을 저희가 담아놨잖아요. 근데 나 너무 잘 뻔했어. 나 아까 막 시금땀 나고 막. 시금땀. 근데 야. 현주야, 우리는 너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맞아. 단 한 순간도. 야. 아까 제시 언니한테 언니, 언니죠 하니까 개동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진짜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스파이 다시는 안 할래. 이게 식스센스 신정민 PD라고 합니다. 네네. 제시 씨는 제2대 스파이로 선정되셨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초호화 명품백이 단돈 8,000원 눈돌아가는 없어. 어? 이거 봤어. 구두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스파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특집이 뭐를 잘해야 돼? 어? 잡채가 없네. 차분해야 돼. 나랑 안 맞아 여기. 오마이갓! This is so cute. 이건 내 스타일이야. 여기야? 오 마이 갓! 진짜? 제시 이름으로 행운볼 3개 넣을게요. 제시 씨 3개나 가져가요. 야, 이거 이제 맞추기가 힘드네. 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기 4명 중에 한 명이거나 게스트 중에 한 명이겠네요? 아, 그거 모르지. 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지, 또 할 수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다음 주에도 재석이 형은 100% 의심을 받습니다. 자, 이제 저기 일단 저기 윤수하고 혜윤이 소감 좀 듣자. 너무 재밌었고 저는 살짝 이렇게 계속 보려고 했거든요. 살짝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못 봤니? 어? 그래서 그렇게 잘못 봤어? 어? 혜윤아, 저 윤수도 오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평상시에 사람들을 잘 안 믿는데 더욱더 이제 못 믿겠어요. 맞아. 맞아. 진짜 못 믿겠어요. 맞아. 아, 우리 오늘 그거 안 했네, 무인도. 지금 해요.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 지난주에도 의심받고 이번 주에도 의심받고 딴 프로 가서는 왜 그 프로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냐고 그러고 나 온 군데 다니면서 지금 아, 정말.